혜연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안녕하세요. 안녕. 지가 무슨 엄마나 되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쫓아내고 들어온 주제에. 엄마랑 아빠는 왜 이혼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혼했는지.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을 때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빠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을 때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아빠는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남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무엇보다 아빠 자신이 그렇게 평가하죠.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네, 야외에서 밥이나 먹자.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을 때 있는 일이죠.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안 나갔을 때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지만 아니 정확히만 하면 맞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보다 그만.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제가 세탁비라도 어떻게 걷어주시면. 제가 이 집이 근처인데 집에 같이 가실래요?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막 했어요. 사실 어느 여자가 집까지 따라오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집이야. 집 빈데. 아무튼 전 나중에 저녁 먹을 테니까 다음에 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카드를 막으면 어떡해요. 아 그럴 만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이런 것도 참 우연이네. 은서야, 우리 새엄마 될 사람이다. 아빠, 엄마랑 이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걱정돼 죽겠는데, 아빠는 재혼이라뇨. 이게 말이 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어서 쉬자.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반항했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이렇게 짜? 죄송해요. 제가 간을 잘 못 맞췄나 봐요. 돌이켜 생각하면 쪽팔릴 정도로 유치한 짓도 많이 했죠. 밥 줘요! 배고프다니까? 밥 줘요! 뭐예요? 밥 줘요!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끌어내려는 거지만 내가 막 그런 쉬운 거 같아. 우리 아빠가 내 삶을 살펴보잖아. 그거 말이야. 노력이야. 말고.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어디갔어? 어? 김사 이 새끼 어디갔어? 어? 김사 어디 어딨어? 어디갔어? 어디간 거야? 어디갔어? 이 김사 이 새끼 이거 어? 어디갔어? 어디간 거야? 어디간 거야? 김사 어디갔어? 김사장 어디갔냐고? 내 돈을 내놔 내 돈을!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사장이 내 돈을 갖고 왔잖아! 아니 나가세요! 나가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것 같아. 그놈만 잡으면 되는데.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아빠 믿지? 아빠만 믿어. 알았어?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애써 말하고 있었지만 아빠가 그렇게 나약해 보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끊어요.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요. 누구야? 아니야, 아무것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것 같아.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그래, 맞아. 나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요. 걱정 말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착해요. 말도 잘 듣고. 그놈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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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겨워. 그만 좀 해.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어딘지 슬프고 다 봤니? 네. 나 자위하는 것도?
어땠어? 왜 자꾸 쳐다보니? 나 뭐 물었어? 응? 아니에요. 어디 가니? 아, 예. 친구 만나러요. 근데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뭐가요? 아니야. 조금 이상해. 너 그거 있잖아. 자꾸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게 된다거나 자꾸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그러면 아니다. 아니야. 아니 설마 아니겠지. 아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래,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왜 우리 엄마가 너네 집에 있어? 아니, 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줌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해해주고 싶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엄마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희 집에 있으면서도 알릴 수 없었던 것도 말이야. 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게 약속이 될 수 있는 건가? 당신이 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겠지. 이봐, 부도를 낸 건 당신 남편 김 사장이야. 나 또한 다른 사람처럼 채권자도 한 명이라고. 난 그저 이 문제를 선의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당신에게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달라고 제안한 것뿐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어. 싫으면 난 그만 가볼게. 근데 말이야, 김 사장이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까? 부도가 해결되지 못하면 일단 구속되게 될 거야. 그럼 일이 더 복잡해지지. 사업체 전체가 날아가는 건 물론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알았어요. 할게요. 우리 즐겁게 할 수도 있었잖아. 안 그래? 나라 행동이 달라져. 나의 소중한 내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수혜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태윤이 엄마예요.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무 이야기나 좋습니다. 그러면 제 전남편 이야기 먼저 시작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떤 젊은 남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이 날려서 나는 내 막내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동생이 그 돈을 못 갚게 되죠. 엉뚱하게도 그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만들어준 인생이었던 거죠. 야! 이거 손빨래 해야 되는데 세탁기에 그냥 놓고 돌리면 어떡해? 빨래 다 상했잖아! 이게 뭐야? 일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을 하려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안 그래? 왜 그래, 정희야? 왜? 싫어? 싫으면 하지 마! 입을게. 너 아직도 네가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지? 예전에 너처럼 뭐든 다 네 맘대로 될 것 같고 네가 손 내밀면 남자들이 다 넘어오고 말이야. 이제서야 진짜 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친구 아들과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나를 뭐라고 할지.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조차 신경 쓸 만큼 다른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면 돼요. 나.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또 꿈인 거죠? 아니요. 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누군데요? 새엄마인 거죠. 태윤 씨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태윤 씨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영준 씨는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집에 생활비를 대줬어요. 가난했던 우리 집은 그가 준 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정식 아내가 되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허무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태윤이를 처음 봤어요.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딴데보다 그만. 제가 집이 큰데 집에 같이 가실래요? 어떤 여자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난 이 남자가 손을 내밀면 모든 걸 버리고 어디든 저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집을 보고 알았어요. 왜 이렇게 껴? 죄송해요. 제가 간을 잘 못 맞췄나봐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는 날 괴롭혔지만 그는 늘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근데 아줌마, 돈 때문에 우리 아빠가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빠가 그런 걸 생각해요.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면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국. 어디 갔어? 너 지금 나와! 야 어디 갔어? 지금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얼마 후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죠. 어디 있어?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지금 너 뭐야? 아직 있어?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야? 신사장을 만나봐. 꼭 만나야 돼. 신사장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신사장밖에 없어. 그 사람 좀 짓궂긴 그래도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나보고 알게 됐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도 듣고 싶고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생각 좀 더 해볼게요. 그제야 남편의 한 소리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같이 집 가자고 했을 때 여보,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인생이란 말이야. 다 노력하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야. 나 비록 부도났었지만 다 해결했다고. 모두 다! 다들 이 김영진은 끝났다고 떠들어댈 때 난 끊임없이 노력했고 모두 다 해결했어.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태훈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빠, 말이 좀 심하시네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빠 혼자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새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놀았어요? 아빠? 설마 아빠는 알고 있었네요? 뭘 말이냐? 신사장이란 놈이 새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아빠는 알고 있었다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조용히 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난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사실 새엄마의 문제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새엄마를 사랑하지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돈문대인가요? 네. 여보,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나 물 좀 줘. 물 좀 달라니까! 이제 의뢰는 다 갚은 것 같네요. 무슨 소리야? 태훈이 놈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뭐? 뭐라고? 들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지금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거야?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주변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요즘 결혼하려는 젊은 애들한테 원룸에서 살라고 하면 하겠어요?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먹고 살 건데? 너희 가족들 모두 너만 바라보고 살잖아. 내가 모이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새 새끼들처럼 말이야. 똑바로 들어.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건 바로 나야. 내가 가난하기 전엔 넌 절대 떠날 수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너만 결정하면 돼. 나하고 함께 가줘. 집에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내야지. 지가 도둑 고양이다니. 응? 누나. 어? 어머, 지훈이 아니야?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러게요. 그래, 잘 왔어. 응? 민주한테 얘기 들었어. 이사 갈 집에 아직 안 빠졌다며. 그렇게 됐네요. 일주일만 신세 좀 질게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민주는 미국 생활 재밌대? 그런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어머. 얘 어른 다 됐네. 징그럽다 얘. 지훈이가 중학교 땐가 요만한 게 누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었는데. 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아까 현관에서 동생분이. 그래? 근데 얘는 어디 있어? 글쎄요. 잘. 아무튼 누나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네, 누나. 그리고 배고프면 보미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누나 간다. 네가 지훈이니? 누구세요? 나? 채희 남자친구. 채희한테 얘기 들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 힘들죠. 아, 고생이 많네. 여기서 뭐 하세요? 어? 누나 기다리는데? 네. 왜 이렇게 건조해? 사춘기야?
출장 갔다 오니? 네. 누나 어때? 이뻐? 옷이 좀 그런데요. 옷이 왜? 이상해? 아니에요. 저 좀 들어갈게요. 그래. 감자칩 없어서 화났어요? 그런 거 좀 하지 좀 마요. 아니, 세희 누나가 남자친구랑 나가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그 방에서 나와? 아, 깜짝이야. 아니, 아까 좀 아파 보이길래. 아, 그랬구나. 근데 왜 목소리가 떨리지?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 나자. 응? 기집애. 구멍이 안 맞지? 어? 아. 어. 넌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 그냥 밖에서 담배 한 대 핀다고. 왜요? 쬐끄만 게 담배나 피고. 아까부터 언니가 자꾸 난리야. 뭔 일 있어요? 몰라, 안방으로 가봐. 참, 나 봤단 얘기 하지 말고. 너 거기서 뭐해? 도와드릴까요? 그래. 누나. 응? 나 누나 계속 좋아해도 돼요? 안 돼요. 나 네 누나 친구잖아. 행복하세요. 그래. 내가 뭐랬어? 선물 준댔지? 고맙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어? 아니야, 아무것도.